어떻게 숙취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? 술은 알코올, 아세트알데하이드, 아세트산,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. 이 중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독성물질로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숙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.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. 또한 아스파라긴산은 간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이외에도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의 능력이 뛰어납니다. 하지만 매콤한 콩나물국은 전날 과부하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맑은 콩나물국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렇다면 해장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? 라면은 맵고 짜기 때문에 이와 간에 손상을 주고 합성조미료와 식품 첨가물로 인해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초코우유 속 카카오 성분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시중에 판매되는 초코우유 속 카카오 함량은 숙취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. 또한 우유를 마시면 위산이 증가할 수 있어 위장에 무리를 주어 오히려 해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햄버거는 기름지기 때문에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느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소화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줘 숙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